20대 초등학교 교사 유족들은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. 학부모의 그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그것이 또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. 그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 그 젊은 그 교사가 그마다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초과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의 어떤 그 교육 환경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그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경찰 조사까지는 정말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이게 확인되지 않은 억측 혹은 루머들이 워낙 많이 쏟아진 이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노조에서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했다고 했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아니다. 그거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 학부모가 교사 자격이 없다고 폭언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기장에 여러 그 본인의 심경을 토로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경찰 혹은 뭐 앞으로 수사당국이 좀 더 신중하게 더 조사를 하나하나 해야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당연히 경찰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. 특히 지금 돌아가신 분께서 유서를 남기셨다라는 그 보도는 없는데요. 예. 일단 오늘 또 인터넷 그 댓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됩니다. 특히 이제 돌아가신 교사의 사촌 오빠라고 주장하는 분의 뭐 댓글에 의하면 일기장이 발견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일기장 속에는 굉장히 지친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갑질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.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댓글의 내용이 진위 여부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말 이 돌아가신 그 교사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상황에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. 특히 뭐 그 교사 노조에서는 교육열이 높은 저 강남 서초 기피 현상까지 좀 있다 이런 현실 얘기까지 좀 하고 있거든요. 본질은 결국 이 진상조사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그래 왜 숨진 채 발견된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걸 겁니다. 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 극단적인 선택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